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돌아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이 정죄하는 범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봉사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은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 모든 민족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어떤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 안에서 땅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말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하였던 그것을 전쟁의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뭔가 싸우면서 진군하고 나아가서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지만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진군하여 나아가면서 싸운다는 건 무엇과의 싸움이냐 하면 사실상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자, 율법이 그래서 사랑의 법이고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는 그 죄를 깨닫고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에게 나아가도록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갔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처럼 믿음을 가졌다 하나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잘 차려입어서 뭔가 위엄도 있어 보이고 부유하게도 보이고 이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깍듯하고 잘해요. 그렇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해 보이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세상이나 똑같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관심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어떤 일이냐? 이 땅을 쟁취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빈부의 격차도 없고 남녀의 차이도 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등해진 사이인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모두가 동일하다, 평등하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관념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차별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교회 가면 움츠러들어요. 스스로가 먼저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움츠러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이 내 형제들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장사된 바 되어졌으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종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 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잣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요, 존귀한 자요. 그것이 없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있는 자는 축복의 자녀요, 그것이 없는 자는 저주 가운데 놓인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나 스스로도 외모로 판단하고 또는 내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또는 아니면 내 과거의 내 삶의 과거 히스토리 때문에 움츠러들고 위축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자,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왜 우리가 섬기고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주기만 해도 그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했다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었든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었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뭐 눈이 좀 찌그러졌든 코가 삐뚤어졌든 외모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존귀하다 말하시는데 주님이 존귀하다 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절대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것을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은 마귀에 의해서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다 허물덩어리가 되고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택하셨어요. 주님은 왕궁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납달리로 가셨어요. 납달리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비쳤도다. 흑암 가운데 빛이 빛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 납달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정말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누구도 환영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찾아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맛에 살라고 두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가 너무 쉬운 사람, 그러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그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고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슬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나만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유했으면 다른 사람도 자유한데 나는 자유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올가매느냐 이거죠. 율법은 법으로 판단하고 올가매요. 그런데 율법조차도 이와 같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본 말씀과 같은 말씀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17절 말씀. 신명기 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한 말씀이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재판하는 공의가 되셨습니다. 그 공의의 판단은 무엇으로만 판단하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도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짝을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짝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경험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힘을 얻으면 나아가서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 피가 없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 이것을 나눠야 줘야 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나눠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복하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치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는 거죠.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주는 거.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에 절대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차별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차별을 하는 것은 벌써 그 눈이 율법의 눈인 거예요. 그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 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나아가서 생명이 없고 영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고통하는 자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을 율법의 눈,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면 결단코 그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동일하게 흘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도
그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특히 어떤 자가 얻기에 합당한 자냐? 바로 고통하는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 흑암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들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님이 바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사가 가서 말씀을 주고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요 역할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이 역할을 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로 대사를 삼으셔서 우리가 사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중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보좌에 앉히셨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그 앉으신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신 것.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은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고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부입니다. 아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부인데 그 신부를 단장해서 신랑에게 데려가려니까 신부가 단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져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사람들은 만날 때 차별이 없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악한 생각을 한 이 악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에요. 판단은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재판관이라 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벌써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니에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가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나는 살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요. 그 사랑 입지 못하면 나는 못 살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셨으니까, 다 덮어버리셨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를 가질 때만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내가 죄에서 은혜 받고 거듭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방 뚝 떨어져요. 또 뭔가 죄가 드러나면 뚝 떨어져요. 왜 뚝 떨어져요? 자꾸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매 순간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안 알아줘도 다 나를 떠나도 다 나를 외면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사람을 우리는 구해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안 베풀어주면 섭섭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돕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 꿀 같아가지고 그것만 파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내 이웃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내 이웃의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해야 될 우리가 그 영혼을 차별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선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차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예요. 죄가 크면 클수록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다면 그러면 더 사랑을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의 건져내심은 차별이 없어요. 정말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살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복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다만 사랑을 입었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 자랑하고 싶어서, 그 사랑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데, 이 사랑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몰라요. 이 은혜가 너무 좋은데 그 은혜를 몰라. 은혜를 안다고 하고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 사람들한테 진짜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느낀 이 사랑, 내가 맡은 이 은혜, 저들에게 정말 이 둔한 입술이 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배불러진다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가슴 저리게 그 사랑이 큰 거를 여기에 느끼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세상의 사랑은 정말 그림자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배불러지니까, 전에는 제가 친구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혼자 못 다녀요. 근데 지금은 혼자서도 잘 다녀요. 그만큼 주님이 함께 하니까 당당해지고 담대해져요. 뭐가 그렇게 나한테 당당하네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으대요. 다 가진 사람 같으대요. 나 안 가진 거 많은데, 나 필요한 거 많은데, 그렇지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걸 별로 개념치 않으니까 별로 있고 없는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주님이 알아서 필요한 거 되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나는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도 필요하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죠. 근데 정말 그 예수님 사랑, 그 은혜는 항상 배부르게 해요. 항상 눈물 적시게 하고, 예수 이름만 말해도 가슴이,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 보면 짜증이 푹 올라오고 금방 판단의 입술이 됩니다. 그런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상대의 아픔과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그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뭔가가 부요하다고, 뭔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한 가난은 심령의 가난을 말합니다.
육체의 못을 갖고 안 갖고가 상관이 없고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해서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 가난한 심령에게 주님이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되어진 것, 부요함을 가진 거예요. 부요함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도 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혀 상관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이쁘다, 잘했다 이 말만 하시면 되거든요. 항상 저는 예수님이 날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뻐하는 말만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만 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예수님이 아 잘했다 이루하라 그러고 천국에서 나를 안아주실 그 기대를 하고 삽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바로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전하고 가리켜 지키게 하라는 게 바로 그거죠. 주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받았고 그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지금 차곡차곡 채우세요. 지금은 채울 때예요. 왜냐하면 아직 퍼줄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주 은밀하게 채우고 계시는 때예요. 다 불러내시면서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300명을 택하신 것처럼 불러내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고 채우시고 그러면서 전쟁 훈련을 해요. 전쟁이 능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쟁의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전쟁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어야 되냐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도 차별을 하지 아니하는 전쟁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절대로 판단하는 것이 없는 전쟁이요. 그러면 무슨 전쟁이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전쟁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전쟁.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을 주님의 상속자로 이끌어서 예수님과 중매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7절 말씀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이름 여호와 예수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치 없이 여겨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느냐? 아니요. 교회가 핍박을 받냐? 아니요. 진짜 핍박을 받는 거는 정말 예수로 살려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든다면 여러분에게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당연한 지사예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을 받아요. 근데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능히 겪을 수 있는 사람은 전쟁을 능히 치르고 내 안에 부요가 풍요로운 사람만이 그거를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금방 넘어지는 사람, 조그만 일에도 금방 좌절하는 사람, 조그만 일에도 금방 움츠러드는 사람 결단코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움츠러드는 걸 쩔쳐버리게 하고 좌절하는 거를 믿음으로 자꾸 승리하게 하면서 믿음의 말을 듣게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내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의 풍요가 가득하면 핍박이 올 때에 억압이 올 때에 아름다운 이름을 그들이 막 비방할 때에 담대하게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주님 받으세요. 나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날 써주세요. 그럼 써주려면 그 써줄 때 나아가면 금방 어떤 일이 나요? 기도원 같은 사람은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깨트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죽이려고 해서 이름이 여룻바알이 됐잖아요. 바알이 대적하는 사람이 나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의 이름은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바알이에요. 세상의 신들이 나를 대적한다는 거죠.
세상에 신이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도 세상에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바알 신상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적을 하죠. 하지만 여룹바알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나아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자예요. 그 사랑 여러분 앞에 풍성하고 맛을 봤어야 사랑의 증거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배불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사랑이 꽉 차 있는 사람. 어떤 내가 열심으로 뭘 했더니 주님이 뭐 했더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셨어요. 내가 뭘 하니까 뭐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그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면 내 거예요. 아멘? 그분의 사랑.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심령의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이 꽉 찰 때에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아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꼼짝도 안 하는 반석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반석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자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눈에 누구를 봐도 판단이라는 게 이 안에서 요만큼도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도 판단이 올라오면 안 되고요. 나 스스로도 판단하면 안 되고 남도 판단하면 안 돼요.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차별이 없다는데 왜 네가 차별하느냐. 그것은 악한 생각. 이미 사단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는 그 사랑 배불러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왜냐하면 율법에 분명히 신명기 1장 17절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가 재판할 때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이 있게 귀천 차별을 주고 판단하면 율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율법 거스리는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율법의 범법자가 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게 무슨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율법이 절대로 너 이랬잖아 할 수 있는 털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너 이랬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거 없을 수 있는 거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는 율법이 나를 한 가지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지 않냐고 그 사랑으로만 하면 율법이 절대로 나를 마귀가 어떤 것도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잘할 거다. 그 사랑은 요한일서 우리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대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어지고 사랑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지는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니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하니 또 온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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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만 흘러야 돼요? 사랑만 흘러야 돼요. 그냥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귀하고 그리고 허물이 보이면 아, 저 부분은 지금 사단에게 속은 부분 사단이 무너뜨린 부분 저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줘야겠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를 줘야 돼요. 항상 만나면 그곳에만 가면 살아나고 그곳에만 가면 위로를 받고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을 얻고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행복해지고 행복 바이러스가 일어나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 다른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범법자는 누구예요? 율법이 정한 범법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도 하지 않는 자.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세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율법이 정한 범법자예요. 자, 이 말씀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이 너는 범법자야 할 터럭도 만들면 안 됩니다. 주어도 안 돼요. 서로 사랑의 교제 사람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 그것이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하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모든 것을 헐어버리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범법자로 지정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헐어버린 담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미 헐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참소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안경을 다 쓰세요. 사랑의 콘택트렌즈를 끼세요. 사랑의 콘택트렌즈를 끼면은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허물은 그건 주님이 알아서 다 벗기실 건데 뭐. 그렇죠? 주님이 알아서 다 벗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내가 왜 이 허물을 짊어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해요. 그 허물 주님이 다 벗기실 거니까 허물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나 이런 허물 있어요. 주님 나 이런 허물 있어요. 나 이런 허물 있어요. 나 이 허물 내가 벗길 수도 없어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짊어진 사단이 짊어지게 하신 허물이고 사단이 만들어준 더러운 옷이니까 주님 벗겨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벗겨주셨죠. 나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새 옷만 입혀주세요. 아름다운 옷 입혀주세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막힌 헐어버리셨어요. 율법을 헐어버리셨어요. 죄가 이것이 죄라고 정죄하는 그 율법을 헐어버리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이 헌 것을 다시 세우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함께 가야 돼요. 우리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진짜 실상이 되어져야 해요. 진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천국이 있겠죠. 우리 안에 천국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모임에 천국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행복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서 피폐되어지고 아무 곳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덩어리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사람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납니다. 그런 영혼들을 이제 주님의 마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금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절대 너는 범법자야, 죄를 범한 자야 라고 할 수 없도록. 내 안에 만약에 죄의식이 타고서 내가 죄를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너는 범법자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헐었어. 내 허물, 맞아 난 허물 덩어리야. 하지만 이 허물 덩어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렸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리라. 주님이 주신 능력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의 능력은 율법이 절대로 너는 범법자야 라고 못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저 앞에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등하고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이제 판단하지 아니하려면 복음의 눈, 영의 눈, 주님의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되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사랑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